천의 얼굴을 가진 남자, 천만 배우 유아인.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워킹데드의 히어로 스티븐 연. 마성의 두 남자가 홍대거리에 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버닝할 수밖에 없는 두 남자. 유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븐 연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예! 마성의 게릴라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린 이날 봄비도 저희를 반겨줬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핫한 거리예요. 네. 아주 좋지요. 뭐 저 예, intense. burning. 예. 예. 지금 이 인기는 스티븐 연 때문입니까? 유아인 씨 때문입니까? 유아인 씨. 일단 우리 시민분들 몇 분만 좀 만나볼게요. 네. 아주 강렬한 학생이 등장합니다. 전기 오는 것 같아요. 악수. 소리는 지르는데 할 건 막 다 해요. 어머야. 제가 퀴즈를 드릴 테니까 맞추면 사진 찍게 해드릴게요. 유아인 씨와 스티븐 연 씨가 새로운 작품으로 뭉쳤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뭡니까? 모르는 듯한데요. 유아인 씨가 대놓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버닝. 바위. 영화 바위의 주인공 두 사람입니다. 바위. 버닝. 개인적으로 몇만 관객 예상해요? 천만 관객이요. 천만. 좋아, 좋아, 좋아. 천만의 기운을 모아서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민도 만나볼게요. 지금부터 왼쪽 아이 컨택 5초, 오른쪽 아이 컨택 5초. 팬이 못하면 배우가 해드려요. 두 분을 왜 좋아해요? 이유가 뭡니까? 잘생겼잖아요, 일단은.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개인적으로 유아인 씨한테 바라는 점이 뭐예요? 일단 입술이요. 예. 입술을 바란다고요? 입술을 바라요. 예. 아, 근데 진짜 여기 턱 라인이 너무 진짜 멋있어, 근데 진짜. 진짜. 그럼 포옹은 유아인 씨만 해드리면 돼요? 아, 같이 하시죠. 다 같이. 네. 오케이, 다 같이 안아주세요. 봄비에 꽤 쌀쌀한 날씨였지만 두 분이 있어서 홍대거리 정말 훈훈했습니다. 두 분이 뭐 영화 찍으시면서 많이 친해지셨을 텐데 네. 서로의 매력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나이만 형이다. 매력이요? 네. 아주 입체적인 인간인 것 같아요. 입체적인 인간? 친구처럼 되게 개구쟁이 같은 형 같기도 하다가 다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스티븐 연이 보는 유아인이라는 배우 친구의 매력은 뭡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고 마음도 열려있고 그거는 잘 밸런스된 것 같아요. 오랜 친구처럼 보이는 두 사람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 오락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 데가 있네요. 인형뽑기가 유행이거든요. 예. 두 분의 이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남자들의 승부욕을 자극한다. 인형뽑기. 자, 원샷 원킬. 됐어. 논 것 같은데. 에이, 이 마음 알아요. 처음엔 일단 기계 탓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이어서 반복되는 실패. 잡아야 돼. 몸을 잡아야 돼. 8초.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대표 오락실 코스, 농구 게임부터 커플 데이트에서 빠질 수 없는 스티커 사진까지. 시민들에게도 또 두 사람에게도 아주 특별했던 이날이었습니다. 자, 꾸밈 없는 두 사람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헐리우드 스타일로 한번 버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It's a film about three young people. It's a mysterious time.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독보적인 스토리텔링, 이창동 감독과 대체불가 두 배우가 만났습니다. 한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화제작, 청춘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버닝! 많이 소개를 할 수 없는 영화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흔히 못 보셨던 영화일 거예요.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야, 뭐 워킹데드 히어로 글렌으로 지금 워킹데드 세븐까지 함께 하셨어요. 한국계 배우로 여러 작품에서 활약해온 스티븐 연. 아시안 아메리칸 국제 영화제에선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다니면 다 알아보고 막 와 막 글렌 막 이러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냥 그냥 뭐. 그렇군요. 예비 두고 있어요. 예. 겸손해요. 부터 목자. 버닝 계속 한국 영화에 또 출연을 하고 계세요. 유아인 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스티븐 연이 한국에서 좀 딱히 적응이 필요 없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저보다 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저도 여전히 적응 중이거든요. 제가 스티븐 연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스티븐 연의 인터뷰를 좀 분석을 하고 왔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 표현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기가 막힌다. 맞아. 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안 그래도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다 어디서 배웠어? 그게 뭡니까? 이거 엄마 아빠한테 배웠죠. 유아인 씨의 연기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유아인 씨 외모 어떻습니까? 아, 기가 막히죠. 계속 물어봐요. 다 기가 막히죠. 오늘, 오늘 인터뷰 분위기 어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센스가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요, 기가 막히죠. 오케이. 아, 헐리우드 스타일 개그. 아니, 두 분이 함께 하시면서 또 이창동 감독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되게 선배님이신 거잖아요. 아무튼 어려운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선생님 하셨었고. 네. 네. 잘 소통하셨어요? 어떤 뭐 선생님이라고 치면 평생 만난 선생님들 중에 제일 네. 멋있는 선생님이고 말 잘 통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어. 선생님이면 학생들을 혼내기도 하는데 스스로 혼내게 만들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괴롭게 만들어요. 어. 맞아. 아주 교묘한.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아이템이 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인데 혹시 아세요? 몰라. 두 사람의 속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유아인 씨가 그래도 거짓말 탐지기 선배시니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 친구. 예. 나는 스티븐 연과 다음 작품에서 또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네. 예스. 다음 작품에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요, 과연? 오! 오! 뭔가 짤이 켰는데 지금! 스티븐 연,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어, 이거를 참으시는 분은 그 최민수 씨 이후로 처음이에요. 거짓말 한 거예요? 아, 확실히. 아, 확실히 저기 안 온 거죠? 아니, 안 왔어요. 예, 예.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븐 연의 연기 기가 막힌다. 예. 예스. 헐리우드 인정한 배우인데요. 진실이겠죠, 당연히. 과연. 어우, 진실! 와. 진실! 그러면 아까가 이제 조금 의심스러워. 아니요. 두 번 다 진실입니다. 아, 예. 아, 별일 없었어요. 정말 별일 없었던 거죠? 자, 스티븐 연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아인 씨의 연기, 기가 막힌다. 예, 기가 어우, 한 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과연 진실은? 예스! 하셨습니다. 어우, 이게 뭔가요? 아니야. 이거 뭐야? 아, 그러니까 많이 알면서 유아인 씨 어떻게 한 번 더 괜찮? 뭐 해볼까요? 재미로 그냥 사랑해요 연애가 준 게 나는 연애가 준 게를 사랑한다. 예. 예스. 우리 사랑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아! 어, 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랑해줘요, 제발! 근데. 아유, 사랑합니다. 버닝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새로운 작품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놀라운 경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버닝하는 뜨거운 배우 유아인 그리고 스티븐 연이었습니다.